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죠. 거기에 풍랑을 맞은 12명의 그 제자들, 공경을 당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에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그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또 고기잡이 하면서 어부 생활하면서 갖가지 다양한 그 기후 변화를 그들이 벌써 경험을 했을 터인데, 아니 이렇게 폭풍이 올지를 감지를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뭐 예수님께서 가자 하니까 막 가시긴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좀 감지해서 폭풍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이거 조금 피하고 가면 안 될까요?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 왜 그랬을까? 그냥 질문이 생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그 갈릴리 바닷가의 그 기후 변화가 참 예상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해수면보다도 한 200m, 그러니까 한 600feet 정도가 이렇게 낮고요. 그리고 이 길이를 보게 되면 한 14마일, 폭보기도 하면 한 7마일. 그래서 아주 뭐 큰 호수도 아니지만은 또한 그 작지도 않은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헐몬산에 보게 되면은 그 찬 공기가 내려오고 또 남쪽에서부터는 광야로부터 이제 더운 바람이 이렇게 맞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큰 광풍이 불 때가 종종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도 보고 또 관측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맞는데, 우리 한때도 한국에요 기상예보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막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기상예보관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예측하기가 힘든 것이 아마 기상이었을 것입니다. 뭐 우리 인생의 그 날씨의 변화도요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밴쿠버 그 북서쪽에 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그분들이 이제 이누엇입니다. 이누엇 같은 경우에는 그 알래스카에도 많이 분포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기상에 관한 좀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그 이누엇 한 그 부락에 추장이 있었는데,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이제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부락 사람들이 이제 물었던 거예요. 추장님, 이번 겨울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는 겨울은. 그래서 좀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추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많은 이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걸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게 체면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제 좀 내가 연구해 보겠다고 이제 보고 말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지역에 있는 기상청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번 겨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예년보다는 좀 추울걸요. 그래가지고는 그 말을 이제 믿고 이제 부락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겨울이 지난 겨울보다 춥다고 올 거라고 하니까 빨리 땔감 나무를 많이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사람들한테 또 말을 들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3주 후에 전화를 합니다. 기상청에다 내년 오늘은 여름은 겨울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하건데 아마 많이 추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불락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추울 것 같으니까 땔감나무를 많이 준비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2주 후에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얼마나 확신하는지 전화를 다시 하는 거예요. 기상청에다 예년보다 더 추울 거라고 하는 것을 몇 퍼센트 확신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기상예보관이 하는 이야기가 뭐 거의 100% 아마 확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떤 증거가 있어서 거의 100%까지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요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지금 땔감나무를 갖다가 막 정신없이 그냥 사재기 시작하는데 그거 보면은 100%입니다. 그러는 거죠. 이제 그만큼 기상예보고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이 유머는 설명해 드리도록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를 설명을 해버리면은요 이게 더 무서워져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말 예측하기 힘든
이 기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두 제자들처럼 이 풍랑을 맞이하면서 갑자기 들어닥치는 그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인생을 잘 그려준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더치 화가죠. 화란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632년에 이 The Storm of the Sea of Galilee,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저게 그 보스턴 박물관에 계속해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지만은 1990년에 이 절도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액자만 그림은 없고 액자만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다른 집을 방문해가지고 지하실에서 저 그림을 이제 혹시 원본을 발견하게 되면 꼭 FBI에게 전화를 하시면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이 500만 불이라고 하니까요. 지금은 좀 더 올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만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풍랑을 맞이한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댁에 가셔서 한번 이 그림을 구글링 하셔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제자들은요 닻을 쓰러지는 닻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 힘을 쓰면서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막 멀미를 해가지고는 그 밖에다가 몸을 기대면서 막 토하는 장면도 나오고 어떤 이들은 너무 이 바다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는요 멍청하게 이제 여망도 없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나 두려워가지고는 바다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웅크린 채 그냥 배 안에서 그냥 가만히 숨도 못 쉬고 숨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예수님의 보면은 이 옷자락을 잡는데 꼭 약간 멱살을 잡는 듯한 그걸로 이제 땡기면서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외치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는 뭐라고 외칩니까? 아니 우리가 죽는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You do not care even though we are perishing 그렇게 하면서 막 외치는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13명이 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보게 되면 거기에 밧줄을 잡고 있고 여기에 약간 화가의 베레모처럼 써 있고 옷이 파란색으로 입은 사람을 보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면서 이 자기의 눈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은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관람객에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넣죠. 그렇죠? 보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이 풍랑을 맞이했을 때의 제자들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며 살 것입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요 렘브란트를 우리를 향한 어떤 무슨 질문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의 설교,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그 설교의 한 편이 생각나는 듯한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가 이러한 풍랑 속에 맞았을 때에 너는 어떻게 행동하고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것인가 라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풍랑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 삶의 문제가 닥쳐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할지라도 이 풍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그 풍랑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질병의 풍랑, 컨트롤이 안 되는 이 불안의 풍랑, 또한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또한 관계가 깨어지는 풍랑 등등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친 바다에서, 인생의 바다에서 몰아치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참 피하기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풍랑이 말이죠, 한 번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한 번만 와서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풍랑이 일면서 계속해서 파도가 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배 안에 계속 밀려 들어오는 파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배 안에 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막 황소가 막 달려옵니다. 그걸 피해가지고는 앞에 있는 구덩이가 있어서 구덩이에 싹 몸을 이렇게 숨겼어요. 그래서 황소가 지나자마자 막 이 남자가 그 다음에 발짝 하고 그 구덩이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본 또 황소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는 또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딱 피해가지고 또 구덩이로 쏙 들어갑니다. 그 지나가자 하니까 또 쏙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두더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몇 번씩이나 반복하니까 옆에 있던 바라보던 친구가 안타까워. 여보게 친구야, 아니 그냥 황소가 없어질 때까지 그냥 그 구덩이에 좀 숨어 있어. 그랬더니 팔짝 하고 나오면서, 야 이 사람아, 구덩이에 방울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5장 19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인생의 그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어둠들이 밀려오고 힘든 일들이 밀려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되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밀려오는지요. 거침없이 밀려오는데 내 인생의 배에 물이 차고 이제는 가라앉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의 손길은 과연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뭐 고기잡이로 한평생을 살았지만은요, 정말 그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높은 그 파고와 풍랑을 맞이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고기 잡던 그 배 보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길이가 한 8.2m, 그리고 폭이 한 2.3m 정도 되는데, 정말 큰 이 파도의 그 높이를 보게 되면은요, 뭐 거의 7m 정도의 파도가 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뭐 바닷가에서는 뭐 더한 파도가 더 많지만 말이죠. 그러니 자기 한계 상황을 넘어선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인생의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쿨하고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뭐 행동을 하셔야 되고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돌보지를 않으십니까? 영어 표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들려요.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거 상관하지 않, 죽어도 좋습니까? 왜 상관하지 않는 겁니까? 돌보지를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혹시라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레이놀드 프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시인이면서 영문학 교수이고 또한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한번 암에 걸리셨습니다. 치명적인 암에 걸렸는데 기적과 같이 암을 치유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책을 저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책이냐면 Letter to a Man in a Fire 이라고 하는 것을 저술합니다. 그걸 어역하게 되면 불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한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의 편지 가운데 여러 가지 편지를 봤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 젊은 의과 대학생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하는 학생이 치명적인 암이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슬픔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계속 그 편지의 서두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박사님, 저는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의 예상보다 그분을 더 빨리 만나게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실히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거를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돌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꿀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번민하고 어떤 때 몸도 아프고 몸이 뒤적뒤적거리는데 옆에 혹시 뭐 배우자나 아니면 건너방에 자녀들이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코를 드렁드렁하고 그냥 깊이 잠에 빠진 거 보면서 굉장히 얄밉지 않으세요, 혹시?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런 행동 없이. 아니, 침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아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주무시고 계실까? 뭐 너무 피곤하실 수도 있겠죠. 너무 피곤하시니까. 너무나 사역이 많으셔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 풍랑에서 그냥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 아마 잘 주무셨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은요, 더 깊은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오늘 이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쳤었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좀 더 힌트를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풍랑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 표현과 또한 그 비유를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닷가를 건너고 있어요. 풍랑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 유대 사람이나 또한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이 갈릴리 바다, 이 물 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흑의 세력이 관장하고 있는 세계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는 혼돈과 악한 영의 세력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풍랑이 아마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어두운 사탄의 세력이 가득 찬 이 세계에서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5장에 보시게 되면은 거라사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이 복음을 들고 거기에 있는 귀신을 쫓고 그 한 사람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있는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 나가기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 건너가시는데 그것을 막는 사탄의 세력, 이 세상의 세력을 우리가 이 바닷가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셨어요. 왜? 바로 잠을 주무시나 깨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또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시면요, 오늘 그 사건의 그 첫 이야기를 그날이라고 이야기해요. On that day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그것도 the same day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어떤 날입니까? 오늘 이 사건 바로 전에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먼저 두 가지의 비유를 제가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사건 그 바로 전에 어떤 비유를 뜨셨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소망하는데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에 또 바로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리라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냥 뿌려서 자고 편안하게 자고 또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자랐어요. 씨가 커서가지고 이삭이 되고 이삭이 다 뭐 그걸로서는 열매가 돼가지고는 거기에 그냥 났을 때니까 추수가 되는, 그냥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자고 있고 편안한 가운데 아무리 풍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겨자씨가 죽여도 이 산과들이 다 피는 것처럼 우리가 잠을 편안하게 자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평안한 잠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풍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그냥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 그 풍랑의 현장 가운데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그냥 깨우고 막 난리를 부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풍랑이 일고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건너가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고 퍼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진전을, 진보를 믿기에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그 믿음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해도 또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저는 절대 깨우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내가 정말 말씀을 편안하게 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또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무의식 중에 듣는 이야기가 의식 중에 듣는 이야기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냥 편히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 평안히 주무십시오. 마음 놓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저는 뭐 진짜 조금이라도 억하심정 안 갖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너무 성가시게 하니까 깨어나가지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나도 좀 다시 한번 잠 좀 자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꾸짖습니다. 이 바다를 향하여서 제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저는요 이 바다를 꾸짖으면서 또 꾸짖었던 게 뭐냐면 지금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막 온갖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 속에서 막 지금 마음속에서 막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저는 꾸짖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잠을 깨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셨다고 한다면 이 풍랑 속에 제대로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을까? 갔겠죠. 그게 또 하나의 증거가 뭐가 있냐면은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호송당합니다. 276명의 그 배와 함께 타서 가는 거예요. 미항에서부터 베닉스까지 가는데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네. 그래서 막 바람이 유라굴로 만나 막 완전히 난리가 나는데 막 짐 다 그냥 버려버리죠. 막 뭐 며칠간 먹지를 못하죠. 막 토하죠. 막 뭐 두렵죠. 두려워서 먹지도 못하고 먹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 여망이 없었더라. 그랬는데 밤에 바울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이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나무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망가졌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말리 저게 몰타섬이죠 지금. 예. 메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광풍을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바울은 죄수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누구 말만 들어요? 바울만 듣습니다. 이 메리데서 몰타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니까 이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가 더 두려움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풍랑도 잠잠케 하는 이분이 누구인가? 그 마음속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풍랑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편만하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 또한 이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풍랑 속에서 이 베드로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도 이렇게 감옥에 투옥해가지고 죽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아마 그 다음날에 죽이려고 했던 것 같죠. 자 그러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갇힙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갇히면서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일 아마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내일 죽는다는데 예수님 저를 이렇게 가만 두실 건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마음속에 하는과 동시에 풍랑 속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깨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야, 예수님도 주무시는데 나도 자자 하고 잤을 것 같아요. 잤어요. 얼마나 평안하게 자는지. 나중에 천사가 데리러 왔는데 안 깨라니까 옆구리를 탁탁탁 쳐야지 일어날 정도로 베드로는 분명히 그 사건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 염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속에서 염려가 아니라 이 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마음속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평안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의 그 역사 가운데 평화시대 때에 가장 참혹한 그 해상사고가 아시지만 타이타닉입니다. 1912년 4월 15일에 일어났죠. 거기에 이제 탑승객 가운데에서 실비아 콜드웰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 탑승을 하는데 이 엄청난 그 거대한 타이타닉을 보여주면서 승무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요 하나님도 가라앉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가라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었던 이 예를 말씀을 드리면 초보 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는데 이 거대한 타이타닉 호를 어디서 건조를 했느냐면은 북부 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에 있는 벨페스트에서 이거를 건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건조했던 그 벨페스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침몰의 소식을 듣고 다 통곡하며 거리로 다 나온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처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지었고요. 오는 주일에는 그 도시의 데리 장로교회, 데리 프레스비터리라고 한 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데리 프레스비터리언 교회의 그 성도들 가운데 16명이 타이타닉호의 엔지니어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16명이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리고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끝까지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픈 장면일까요? 그때의 담임 목사였던 앤드류 스미스라고 한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끝을 맺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서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작은 배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인생의 끝에 우리는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건너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풍랑보다도 어떤 파고보다도 더 헤아릴 수 없는 그 죽음의 강, 그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십자가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태우셔서 그 가나안 복지와 같은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를 건너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손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풍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짧을 수도 있고 긴 항해를 가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많은 풍랑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이, 어떤 인생의 높은 파고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사탄도 어두운 영도 인생의 고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본향에 이르기까지, 최종 승리의 그 자리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높은 파고와 풍랑에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의 음성으로 평안함을 얻는 주의 승리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